안 싸워요? 두 분은? 의견이 다를 때는 많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큰 소리를 안 낼 것 같아.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오빠를 알게 됐었잖아요. 20대 때. 그때부터 존댓말을 썼거든요. 지금도 존댓말을 지금도 존댓말이 편한 거예요. 그럼 존댓말로 싸울 수 있잖아요. 아, 못 싸울 것 같은데? 존댓말로 어떻게 싸우지?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?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, 지금? 더 무섭다. 누나 더 무섭다. 존댓말로 싸우니까 더 무섭다. 밖으로 꺼지시라고요. 맞아, 존댓말로 싸우면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약간 남편의 성격도 잘 알고 약간 그래서 또 원하시니까 선배님.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그 자리를 저는 피해요. 그냥 아 그래요 하고 그래. 나중에 기분 좋을 때 산책할 때 그때 다 얘기해요. 아, 그럼 또 다 받아주세요? 근데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뭐 현명하시다. 말하니까. 현명하시다. 싸움이 없네 그럼 여기. 그러면 김국진 선배한테 혹시 뭐 다른 불만 이런 불만 딱 하나 있으시다고 들었는데. 야, 불만은 있지. 여러 개 있을 수 있지. 그럼. 두 분은 불만이 없을 수 아니 말이 너무 없다거나. 거지 그냥. 그런데 있잖아. 김국진 씨는 불만이 없을 만약에 없지. 내가 20대 때 만났으면 불만 진짜 많았을 거예요. 예, 네, 그래. 뭐 옷부터 해서 처음 데이트하는데도 옷을 엄청 막 골프 입고 나왔어요? 아니 그 정도면 괜찮지. 그 정도면 괜찮지. 약간 여기 트레이닝복인데 한 90년대 초에 샀는지 70년대 샀는지 모르겠는데요. 80년대인지 예. 모르겠는데 약간 예. 길이도 안 맞아. 안 맞아. 울었어. 길어. 길어. 그래서 막 어디 끌렸나 봐요. 그리고 신발이 꺾었어 운동화는 또. 그리고 운전 잘하잖아요. 네, 운전 좋아요. 운전 잘하는데 이 꺾어 신고 해요 운동화를. 그러고 사람이 나온 이제 차를 탔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옷이. 첫 데이트 때. 이 사람은 무슨 이렇게 자신감으로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왔을까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서 아, 이 사람 자신감이 있나? 그러면서 하나도 창피함이 없어. 언니도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 안 하고.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어. 그러면서 또 손을 딱 잡아. 첫 데이트 때 차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와가지고. 남자야. 그래서 제가 서로 이제 그 첫날 생각했어. 아, 이 남자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 줘야겠다. 받아들여야겠다. 꾸밈이 없으신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머리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언니는. 이제 거기 대해서 사람만 아니 그냥 뭐 아 어디서 그렇게 은갈치 색깔 옷을 입고 왔어요? 뭐 이 정도 얘기하죠. 그 말 정도면 그것을 벗어달라. 이제 그건데 지금 별로다. 근데 알아 못하지 않고 입죠. 당분간 입어. 그러다가 자기가 언뜻 딱 거울을 보니까 정말 은갈치 같다라는 생각이 되면 벗어. 근데 뭐 안 챙길 땐 어쩔 수 없고 김국진 씨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죠. 냉장고 문도 한번 열어본 적이 없어. 그럴 것 같아. 집안 살림 아예 못 관심 없잖아. 안 해봤고 밥통 이거 여는 것도 몰랐었어요. 힘이 없어서 못 열 수도 있어요.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되게 싫어해요. 오빠 얼마나 근육 부심이 얼마나 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. 아, 이 사람을 좀 바꿔야겠다. 하지만 말로 하면 잔소리 제일 싫어하거든요. 그렇죠. 남자들 다 싫어하지 잔소리. 나도 여자도 싫어하잖아요 잔소리. 그렇죠, 다 싫죠.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. 만약에 남편이 집에 왔어. 라면 좀 먹고 싶네. 그러면 제가 끓여줄 수 있죠. 그렇지. 부엌에 같이 가요. 같이 가요 하고 부엌까지 가. 라면 뜯으세요. 같이 끓여. 그래서 약간 이 사람한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게 한 거예요.